제가 충분히 느끼고 제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둘씩 소비를 하고 사업을 하더라는 거죠. 내가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런 보여지는 모습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느는 것이 이 유산화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제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. 그러려면 제품을 제대로 섭취하고 느껴봐야겠죠. 그 체험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적인 출발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. 생활이 곧 유산화고 누굴 만나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저는 유산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너무 멋있는 사업이고 어차피 우리가 사서 먹는 거고 써야 될 거 건강을 위해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활이 유산화입니다. 이 사업은 사용해보고 좋았던 점을 공유하는 게 어떤 핵심이거든요. 근데 초반에는 이걸 누군가에게 빨리 팔아야지 어떤 포인트가 쌓여서 나한테 수당이 들어오는구나 어떤 이런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.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 거는 한 번, 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한테 내 경험치를 공유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어떤 받아들였을 때 스스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영양제를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납득을 시키고 모든 분들이 많이 알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세요. 그래서 왜 유산화가 아니라 왜 영양제를 먼저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고 그분이 제품을 진짜로 섭취를 했을 때 효과를, 효능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. 그러면 소비가 자연스러운 소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설명을 잘해야만이 이렇게 그 사람이 뭐 사인업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라면 사인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인간관계가 약간 끈끈했다. 그것이 저희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 장점이 아니었을까. 유산화 사업을 하면 보통 이제 지인들한테 전하잖아요. 그런데 제 지인 중에 이렇게 제가 처음 전했을 때 그때는 함께하지 않았는데요. 매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. 내가 작년에 할 걸 또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또 1년에서 9년이 지났을 때 사인업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. 시간 속에서 가까운 지인들은 거의 100% 다 제품을 드시거나 유산화 사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유산화 사업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는 유산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탁월한 제품력 전달하는 겁니다. 소개하고 소비하고 그게 소득이 되는 일을 실천했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떤 탁월한 준비된 사업자를 찾기보다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서슴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매니아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.